자, 복소수 돼 있죠. 복소수가 뭔지부터 일단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복소수라는 게 수체계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체계가 뭐였냐면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일단 초등학교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요, 자연수랑 뭘 배웠어요. 애들은 얘기하지 뭐 쌤 소수도 배웠고 분수도 배웠고 하는데 소수와 분수를 배우긴 배웠죠. 그냥 간단히 걔들의 뜻은 모르고 배웠지 않았지. 근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많이 했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걸 포함하는 뭘 배웠냐 하면 정수라는 걸 배웠어.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맞죠? 그리고 중2 때요 얘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리수라는 걸 배워요. 유리수 배우면서 우리 순환수수라는 것도 같이 배워버렸죠. 그리고 중3 때 뭘 배웠어요? 실수라는 걸 배워버립니다. 뭐? 유리수 다음에 무리수 배운 거 아니에요? 하는데 유리수가 아닌 부분을 무리수라고 배웠고 우리는 수체계가 실수라고 배웠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는 실수가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뒤에 뭘 배우냐 하면 복소수라는 걸 배워요. 근데 복소수라는 개념은요 얘들 통째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체계 안에는 모든 숫자는 복소수라는 수체계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수하고 복소수 개념하고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맞죠? 실수는 뭘까요? 실수, 실수라는 말은요 실제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실존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지금 너가 다 푼 건 다 실수입니다. 그러면 실수가 아닌 수들이 있겠죠. 요 바깥쪽에,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구의 숫자입니다. 허구의 숫자.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쌤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요. 자,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x제곱은 얼마 돼요? 1 되니? 그럼 x는 얼마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1 됐다. 기준이 1, 단위 숫자라고 해서요. 허수 단위라고 하는데 단위라는 건 1 기준입니다. 1 기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이거 말고 뭐 있냐 하면요.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숫자로 제곱 1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x제곱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 안에서 제곱에서 음수되는 숫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일단 원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자. 어떻게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원래 해도 풀마 루트 플러스 1이죠. 근데 1은 루트 1은 1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뿐이지 않았지? 맞나? 근데 왜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는 원래 음수가 못 들어갔었거든? 근데 이제는 배우게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게 일단은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되면서 얘들을 적을 때 힘드니까 우리는 앞으로 뭐를 하냐 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을 보고요. 책에 저렇게 돼 있죠? i. 맞죠? 됐나? 쌤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이게 필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i 이렇게 적습니다. 쌤이. 그래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 루트 마이너스 1은 i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다시. 그럼 쌤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내가 이걸 이제 i라 부른다 했어. 됐니? 다시 얘기합니다. 허수 단위를 i라고 부릅니다. i라는 거는요 제곱하면 뭐 나오는 숫자? 마이너스 1 나오는 숫자예요. 알겠니? 알겠어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한 개도 없죠? 뭐 있어요? 복소수랑 수체계를 배운다? 그러면 실수하고 복소수하고 차이는 실수 파트 위에 복소수 안에 있는 이 허수 개념을 배우는데 허수라는 거는 실존하지 않는 숫자이며 맞죠? 허구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허구의 숫자고 실제로 10을 적다 보면 만들어지는데 걔들을 루트 안에 음수 형태로 띄는 거고 그 루트 안에 음수 형태로 띄는 애들은 그냥 앞으로 뭐라 부르자? i라고 한다. 됐나? 그럼 i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거겠죠?
맞죠?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들이야, 맞지? 근데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게 실제로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쌤이 지금 하고 잠깐 치우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을 쌤이 다 해놨지만 이제 글로 잠깐 간단하게 언급해놨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래서 i제곱은 무조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i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니? 이거는 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누군가 수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닌 나머지 모든 고등학생들도 i라고 배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애를 i라고 부르고, 단위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넓이고 하죠. 단위 넓이 뭐 이런 거 배웠거든. 1 기준입니다. 1cm 기준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부르고 그때의 단위 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부르는 거고 그냥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뭐다? 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게 i구나. i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라는 거는요, 원래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a와 똑같거든요. 맞지? 루트의 설명상 우리 기본 알고 있는 게 루트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니?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i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맞지? 그래서 아, 루트 a에다가 i 곱한 형태구나 라고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i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뭐다? 복소수다 또는 허수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니? 됐니? 자,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근, 원래 우리 음수의 제곱근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3 제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고 음수의 제곱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배웠다. 맞지? 맞나? 근데 이제는 되겠죠. 우리가 더 많은 수치기를 배웠기 때문에 아, 음수의 제곱근이 있긴 있어요. 제곱에서 음수 되는 수있자 만들 수 있잖아. 맞지?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이라고 나오면요, 원래 5의 제곱근 우리 어떻게 불러요? 풀마 루트 5였지. 근데 마이너스 5라면요, 풀마 루트 5하고 뒤에 i 붙여주면 돼. 왜? 어차피 제곱해봤자 얘는 뭐로 바뀔 거고? 5로 바뀔 거고, 얘 제곱하면 뭐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복소수 단위에서 이제 숫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단, 조금만 내가 정리해주자면, 복소수라는 놈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상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니?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의 주 목적은요, 기하학적 의미야. 해석학적 의미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고 걔를 통해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 계산상으로 이렇게는 계산되겠지만 우리 앞으로 요거는 복소수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파고들겠지. 무리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너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무리수라는 개념을 실제로 지금 써먹지는 않잖아. 그냥 루트 곱하면 얼마 되고 유리화시키는 정도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다. 맞지? 맞아요? 루트 1이랑 곱하면 2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정도만 배우면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숫자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잠깐 언급해 놓은 것 뿐이지 요 파트를 지나가 버리면 실제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라고 계산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단 요 파트를 배울 때만은 우리 무리수를 배울 때와 똑같이 약간 꼬아서 나오긴 하겠죠. 맞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에서 복소수 파트가 들어가는 거는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난다면 기본적인 계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된다 라는 게 쌤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런 내용은 있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하고 다른 수체계를 배웠구나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지금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긴 합니다. 됐어요? 애들 얘기하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몰라도 고등학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간단한 내용만 알면 되니까. 알겠니? 자, 여러분들아, 자, 그럼 복소수라는 거 아까 쌤 설명은 다 했거든요. 설명은 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복소수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쌤 이렇게 적어요. Z라고 표시하고요. Z는 A 플러스 BI라 표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쌤이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들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요, 10초 설명이 넘어갈 내용입니다. 왜? 별거 아닌 내용이란 거 알거든. 근데 너희는 지금 처음 듣거든. 새로운 내용이거든. 맞죠? 그래서 개념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놓으세요. 자, 봐봐. 쌤, 여기는 아이가 없고요. 여기는 아이가 있어요. 맞지? 항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맞나?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죠. 너가 배운 숫자 안에도 실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0도 복소수야 아니야? 0도 복소수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는 뭐야? 복소수야. 알겠니? 다시 얘기한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체계를 점점 크게 배우고 있거든요. 맞지? 중3 때 배운 실수라는 놈을 알게 되면 너가 그 전에 배웠던 애들은 전부 다 실수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었어. 유리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자연수도 그렇고. 맞지? 우리가 배우는 복소수라는 거는 너가 지금까지 배운 수체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실제로 배웠던 모든 숫자들은 다 복소수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러면 아이가 없는 놈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영 이런 것도 복소수잖아. 실제로 실수이기도 하고 유리수이기도 하고 정수이기도 하지만. 맞죠? 일단은 복소수의 기본 형태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납니다. 알겠니?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소수의 기본 형태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쌤 여기서 a 플러스 bi라고 나오는데요, 쌤 여기는 얘는요 i가 없어요. i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 해서 실수 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수 부분 또는 실수 부. 알겠어요? 그 다음 쌤 얘는요 i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i를 포함하지 않는 얘 플러스 b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의 부분이라 해서 허수 부분 또는 허수 부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비교해서도 정리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쌤이 지금 저기 나오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두개 자, 봅니다.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봐라. 쌤, A가 0이고요 B가 0인 경우,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이고,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고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형태가 있겠죠. 맞지? 자,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쌤 A가 0이고 B가 0이면요 Z는 어떻게 적혀요? 이걸 보고 우리 쌤 Z라고 부른다 했거든. 맞지? A도 0이고 B도 0이면요 어떻게 나올까요? 0만 남겠죠? 0 곱하기 I 해봤자 얘는 숫자거든요. 어차피 0 곱하기 뭐 해봤자 무조건 0 되는 거 알고 보고 얘도 0이니까 0 더하기 0 해봤자 0이거든. 맞죠? 맞나?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그냥 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얘기해줘? 얘를 보고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죠? 복소수이기도 하면서. 맞니? 그 다음, 쌤, A는 0이 아닌데요. B가 0이래요.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래요. 그럼 이거 날아가 버리면 B가 0이면 그냥 A만 남죠? 맞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쌤, 얘는요, Z가 A는 0이 아니라 해서 뭔지 모르지만 A는 나온대. 됐죠? 어차피 얘는 뭐가 돼요? 0이 아닌 실수겠죠.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쌤, 뒤에 허수부가 0이 되면, 허수부가 0이 되면 무조건 뭐가 나오더라? 실수로 나오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너가 알고만 있으면 돼. 왜 알고만 있으면 돼?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게 실수였거든. 맞죠? 지금까지 배운 게 실수였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크게 온 거 아니겠죠. 그러면 쌤 여기 밑에 거 보자. 쌤 A가 0인데도 B는 0이 아니라 A가 0이라 그럼 이거 안 보이겠지. 이제 없어지고 B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쌤 얘는 풀면 Z가 어떻게 나와요? Z는 모르나? BI도 나온다.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Z가 B 곱하기 I 형태 됐나? 얘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순허수라고 합니다. 순허수가 뭐예요? 순허수라는 거는요, 순허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은 없고 순전히 허수 부분만 남아있다 해서 순허수로 부릅니다.
순호수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호수의 특징이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순호수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순호수가 가장 많이 언급되겠죠. 자, 일단 순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쌤, 이 순호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 이겁니다. 순호수를요, 제곱하면요, 무조건 음의 실수가 됩니다. 순호수를 제곱하면요, 무조건 음의 실수가 돼요. 쌤, 왜 잘렸네? 자, 다시 보시죠. 음의 실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호수라는 개념 중에서 얘를 제일 많이 쓰더라.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이 약간 중요한 내용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래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요, 그냥 얘의 형태는 어떻게 나와요? Z는 A 플러스 BI 꼴로 나왔지? 그대로 0이, 0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따라서 그냥 얘는 뭐구나? 옥소수 안에 그냥 뭐 호수라고 부르구나. I가 들어가 있으면 다 호수예요. 알겠니? 자, 다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애들이 처음에 개념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쌤이 다 정리해서 적어준 겁니다. 다시 할게요. B가 0이 돼버리면요, 그냥 실수라고 불러요. 됐죠? 근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순호수,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인 경우는 순호수, B가 0이 아니면서 A도 0이 아닌 경우는 순호수가 아닌 호수. 그냥 호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요런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거 그냥 말 같고 개념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안 나올 파트예요. 개념 파트잖아. 맞지? 됐나? 한번 볼게요. 1번 봅시다. 쌤, 옳은 것을 고르래요. 볼까요? 쌤, 하나 설명하면서 합니다. 마이너스 5y는 0과 짝대돼 있다. 맞지? 맞나? 마이너스 5y는 0과 짝대요. 쌤, i가 뭔데요? i가 뭐예요? i 루트 마이너스 1. 그거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다시 얘기해요. 자, 봐. 100i랑요, 들어, 100i랑 마이너스 1이랑 누가 더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봐봐,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랑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랑 i가 아닌 놈이 나왔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옳고 뭐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허수랑 실수는 비교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습니다. 알겠어? 이해되겠니? 그래서 루트 100i 뭐 10000i 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마이너스 200 나왔다. 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얘가 더 작겠죠. 그런 거 하면 틀린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했어요? 실수랑 허수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자,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 이해 됐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루트 9는 복소수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까 쌤 뭐라 했어? 복소수가 너가 배운 수체계 중에 가장 큰 수체계잖아. 맞지? 그러면 너가 배운 루트 9라는 건 언제 배웠어요? 중3 때 배웠죠? 맞지? 중3 때 배운 이 안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실수 안에 있었거든, 루트 9는. 맞죠? 맞니? 그거 다음에 수체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루트 9도 복소수가 돼야 안 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거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알겠니? 애들이 착각하는 게 복소수 하면 뭘 착각하냐면, 복소수라 하면 i 붙는 걸 다 복소수라고 생각하는데, 복소수는 i 붙는 놈이 아니고 무조건 너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들이야. 알겠지? 다음 중에 복소수를 골라라 라고 나오잖아 문제에서. 만약에 맞지? 그럼 다 찍으시면 돼요. 문제 볼 것도 없어. 비읍 니은 디귿 니은 미읍 미읍 중에서 i 그 복소수에 해당하는 것을 뭐 골라라 또는 몇 개입니까 하면 다 찍으면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배웠거든.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답은 나왔죠. 6i랑 3i랑 크대요. 다시 얘기합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허수랑 허수야. 맞지? 허구의 숫자를 비교 대상으로 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애들이 가장 착한 쌤, 얘 6이 더 큰데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허구의 숫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나? 대수관계 따위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쌤,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이면요, 이 x는 i예요. 맞니?
아까 쌤 제곱에서 마이너스 1대한 뭔데? 풀마. 풀마가 아닙니다. 대부분 애들은 아끼는 건데 우리는 제곱근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죠.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2가 아니고 풀마입니다. 맞죠? 맞나? 그래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i로 나오지만 원래 뭔데요? 풀마 i가 돼야 돼요. 얘는 맞는 말이죠. x가 i면 제곱과 마이너스 1로 하는 건 맞죠? 맞지? 근데 루트 씌워버리면 항상 풀마 붙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풀마 i 때문에 틀렸고요. 자, 실수부분은 3이래요. 실수부분은 3 맞나? 맞죠? 허수부분은요? 허수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i 앞에 뭐가 생겨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생겨져 있는 겁니다. 맞죠?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서 뭐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 내용이. 별거 없었습니다. 맞죠?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에 속하는 부분에 오른쪽 그림에 속하는 숫자냐고 그래요. 잘 봐. 아까 얘기했어요. 복소수라는 거는요, 너가 배운 모든 숫자예요. 근데 요 실수라는 게 나와버렸네. 맞지? 실수는요, 너가 중학교 때 가정에 배운 모든 형태의 숫자예요. 그럼 걔들은 아니라 했으니까 일단 뭐가 나와야 돼? i라는 게 있어야 되겠네. 맞죠? 근데 순호수는 또 아니래. 순호수에는 색칠 안 돼있지. 순호수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야? 순호수가 뭐였죠? 아까 쌤 잠깐 얘기했는데 실수 부분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순호수라는 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순호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은 뭐가 되고 0,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형태이면서 자 우리가 알 거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뭔데요? 실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지? 얘는요? 실수예요. 얘는 뭔데요? 순호수입니다. 왜 순호수라 불러요? 앞에 뭐가 없잖아. 뭐 플러스 뭐 i 는 나와야 되는데 뭐 플러스 뭐 i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뭐 없지? 맞지? 그러면 무조건 뭐라 부른다? 순호수라고 부른다. 얘는요? 얘는 허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1. 실수 부분은 1. 따라서 얘는 답이 되고요. 얘는 뭔데요? 순호수입니다. 왜?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뭐가 나왔거든? 뭐가 나왔어요? 루트.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 맞지? 허수 부분이 이렇게 뭐로 나왔어? 루트 3 나왔지? 실수 부분은 뭔데? 여기지. 맞나?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려요? 실수 부분이 됩니다. 자, 실수 부분이 0이 돼버린다. 따라서 얘는 뭐다?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입니다.